안녕하세요, 강성환입니다. 자, 오늘은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주제인데요. 제3세대 신약. 오늘은 일단 전자액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약하면은 먹는다든지 뭐 주사를 맞는다든지 그런 걸 떠올리잖아요. 어떤 이제 체형, 그다음에 이제 화학물질인데 여기서의 전자약은 그런 어떤 물질이 아니라 뭐 초음파라든지 빛이라든지 전기 자극이나 자기장과 같이 어떤 물리적 자극을 통해 가지고 약과 비슷한 치료 효과를 이제 얻고자 하는 기술을 전자약이라 그렇게 통칭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전자약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컨셉을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약간의 이제 그런 마케팅적인 그런 의도도 있고 자기장 치료 이런 거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한 100여 년 전에 소위 말해서 대체의학적인 시절부터 자기장을 이용해서 먼저 치료를 유도한다든지 그런 것들 시도가 됐고, 이 자기장을 통해서 진단하는 거는 뭐 MRI. 그다음에 자기장을 통해서 이런 자극을 해서 치료를 하는 건뭐 소위 말해서 뭐 TMS.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발달되는 그런 카테고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예를 들어서 초음파는 잘 아시잖아요. 예전에 이런 콩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돌 깨는 데도 초음파를 쓰고, 근육에 뭐 석회질이라든지 통증 치료에 있어서도 그런 초음파를 이용해서 딱딱딱딱 때려주면 자극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이제 치료 기술들도 이제 최근에 개발된 건 아니에요. 이런 개념들이 다 있었는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또 귀신같이 딱 붙어가지고 브랜딩을 한 거야. 이것도 약이다. 왜냐면은 이게 사실은 의료기기라고 또볼 수가 있잖아요. 기존에는 워낙에 치료는 이꼬르 약물, 약물 이꼬르 치료 딱 이런 컨셉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치료제나 약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어떤 화학물질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먹거나 주사하거나. 그래서 우리나라는 신약이라고 하는 이 개발 시장에서 너무 이런 막 뻥튀기나 거품이 너무 심한 거야. 누가 제3세대 신약이다 라는 말을 붙이니까 또 마치 이게 진짜 신약처럼 해가지고 너무 거기에 그렇게까지 뭐 크게 현혹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일 큰 개념이 소위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반적인 이제 의료 기술들을 이제 묶어서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크게 헬스케어에는 진단과 치료가 있겠죠. 근데 진단이나 치료에 있어서도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진단이나 치료가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어떤 기기와 결합된 형태, 하드웨어와 결합된 형태의 진단과 치료 기술이 있겠죠. 근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이 디지털 테라퓨틱스, 디지털 치료제를 소프트웨어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치료 기술을 디지털 치료제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뭐, 원래는 소위 말해서 기능성 게임이란 말이 옛날에 있었어요. 게임을 가지고 뭐 인지훈련을 한다든지, 게임을 가지고 뭐, 이거랑 사실은 내용은 똑같아.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디지털 치료제는 소프트웨어 온리 이런 치료. 그다음에 전자약은 이런 하드웨어랑 결합된 치료. 이둘 다가 하나의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안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근데 사실은 학술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구분은 사실은 없어요. 요즘 이게 그 소위 전자에서 다루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는 주로 안 보이는 적외선 영역에서의 이런 이제 빛 파장을 많이 써요. 그것도 이제 소위 근적외선, 이제 빨간색 파장하고 조금 가까운 보일랑말랑한 대역에서의 이제 근적외선 파장들을 이제 많이 씁니다. 사실 미용 쪽에서는 조금 이게 이제 몇년 전에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얼굴 뭐 안면 마스크 이렇게 탈모 이런 것들 이렇게 이제 딱 쓰고 이제 빗재주면은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빛을 이용한 치료인 거예요. 교수님, 이비인후과 치료나 중이염 치료 받고도 이게 붉은색 빛 그거를 조이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무엇이든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코, 비염은 이비인후과인데 중이염도 이비인후과고 왜 거기서 다 빛을 쐬주면 좋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럼 이게 무슨 효과를 노린 걸까요? 다 염증이 있거나 이럴 때 치료받을 때 그렇게 자 저는 다 떼주더라고요. 혈액순환. 방금 은연 중에 답을 얘기했어요. 항균이라기보다는 염증, 항염작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고 염증을 빼주니까 붓기가 가라앉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피부는 빛에 노출되는 것이 좀 그래도 쉽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야.
그다음에 더심부 조직까지. 사실 그동안 이 약이 제일 개발이 안 되고 그러면서 우리 인류 건강에 있어서 가장 지금 미해결 숙제로 남아있는 의료적인 문제가 바로 이 뇌질환이잖아요. 정신적인 문제. 우리 강승환의 내비게이션을 많이 들어오셨던 분들은 이제 잘 기억하시겠지만 BBB라고 해가지고 딱 뇌혈류 장벽이라고 하는 강한 필터로 딱 보호가 되고 있어요. 나쁜 물질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약도 이 안에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잘못 농도가 이렇게 맞춰지면은 사실은 뇌라고 하는 게 아주 복잡한 기구인데 약이라고 하는 게 여기저기 다 이제 작용하잖아요. 전두엽에 문제가 생겼으면 전두엽에 가서 딱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측두엽에 문제가 생겼으면 측두엽에만 딱 가서 작용을 하면 좋은데 약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작용을 못 하거든. 그러니까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전자약의 장점 중에 하나, 특히 빛을 이용한 것은 빛은 직진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으니까 타겟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위를 특정해서 째려줄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저기서 하면은 마치 조명을 이렇게 착 여러 박도에서 비춰줘서 스포트라이트를 딱 만들듯이 그 어떤 특정 영역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째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느 정도 좀 투과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기술인데 보통은 사실 이렇게 이제 바깥에서 째주면 두피까지는 주로 가죠. 그러니까 이제 두피 탈모 예방이라는 이런 건 이제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빛이 다 머리털에 흡수가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제가 개발한 장치들은 딱 밀착해가지고 여러 군데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선정해서 타겟팅을 해서 광원을 특정 영역에다 집중적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피부 질환에서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항염증 작용이 있었던 것처럼 뇌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사실은 뇌 질환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염증인 거예요, 염증. 근데 뭔가의 원인들에 의해서 얘네들이 염증이 자꾸 생기면서 조직들이 자꾸 빨리 낡아가지고 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단 염증을 잘 이제 해소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뇌 질환에 있어서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인을 어느 정도 가라앉혀줬으면 조직을 다시 재생시키는데 촉진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조직을 재생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혈액순환인 거예요. 왜? 영양분을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그 모든 것의 핵심은 사실은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우리 세포 안에 엔진과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것을 잘 케어를 하고 얘 기능들이 활성화되도록 서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특정 파장대에서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준다는 겁니다. 그 제가 개발한 이제 이런 그 첨단 장비 같은 경우는 특정 부위를 딱 이제 매핑을 해서 이상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거기다 이제 자극을 주는데 빛을 줄 때도 연속적으로 쭉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거기다 깜빡깜빡깜빡해서 어떤 이제 자극 주파수를 적용해갖고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그 뇌세포를 많이 이제 깨우려고 한다. 그러면 조금 깜빡인 거를 이제 빠르게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뇌세포를 조금 더 이제 침착하게 좀 이제 차분하게 가라앉혀준다. 그러면은 이거를 천천히. 이것에 따라서 굉장히 커스터마이징이 됩니다. 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치료 쪽에 이제 그 가치를 많이 두니까 이제 뭐 자기장을 막 때려줄까 어떻게 빛을 막 비춰줄까 이런 쪽에 주로 포커스를 두지만 사실은 제가 포커스를 뒀던 것은 정확한 분석, 정확한 상태에 대한 진단과 분석이에요. 왜냐하면 치료 기술은 진단 기술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진단 기술이 발전을 해야지만이 치료 기술은 발전된 진단 기술 위에서 그만큼 새로운 진단 기술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사람의 뇌 상태를 정확하게 판별하지 못하는데 그럼 뇌 상태를 최적화시켜주기 위해서 어느 부위에 어떤 형태의 자극이 이 사람한테 적합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진단을 해내면 의외로 사실은 치료는 간단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정확한 분석을 해내지 못하면 치료는 미궁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저의 기술의 이런 그 이제 치료가 더 즉효적이고 더 파워풀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무슨 이 광자극을 뭐 어마어마한 무슨 막 걸 막 부스터를 달아가지고 막 10배, 20배 강한 자극을 주고 해서가 아니다.
제가 개발한 아이싱크웨이브라고 하는 장비에는 보면은 뇌파를 측정하는 기능과 이 광작을 주는 기능이 두어를 같이 있어요. 측정을 해서 제가 개발한 인공지능 솔루션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이 사람의 뇌 상태를 매핑을 먼저 하는 거예요. 우선 그 사람의 증상과 뇌파 분석된 결과를 잘 매칭해서 최종적으로 아, 이 사람은 뇌 어떤 네트워크, 어느 부위에 어떤 상태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한 다음에 아 그랬을 때 그러면은 어느 부위를 어떤 식으로 자극을 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판단하고 적용을 하면 그냥 하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치료 성공률이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마 우리 내비게이션 시청자분들이나 주변 분들 중에서 사실은 제일 잘 진단되지 않거나 진단을 받았어도 잘 치료되지 않는 그런 이제 만성적인 뇌질환이나 이런 심리적인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이 또 더러 계실 텐데요.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이런 이제 기술, 이제 뇌파 인공지능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빛을 이용한 그런 전자약에 있어서 한번 체험해 보고 싶거나 이런 그 실증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